농촌 체류형 쉼터를 도입하겠습니다. 농촌 체류형 쉼터는 도시민이나 주말 체험 영농인 등이 농촌 지역에 체류할 수 있는 임시 거주 시설입니다. 안녕하세요. 달그닥TV입니다. 오늘은 농촌의 땅을 소유하신 분들이나 농막과 주말 농장에 관심 있는 분들이라면 알고 계시면 좋을 정보를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각종 규제들로 똘똘 뭉친 농지 규제 완화에 관한 내용인데요. 그동안 농막에서 자는 건 불법이라는 것 때문에 오도이촌을 꿈꾸면서 농막을 매입하고도 제대로 이용하지 못해서 많은 분들이 불합리하다고 의견을 많이 내셨는데요. 정부에서 이번에 농지 규제 대폭 완화 예고를 하면서 도시민이나 주말 체험 영농인 등이 농촌 지역에 체류할 수 있는 임시 거주 시설, 농촌 체류형 쉼터를 도입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쉽게 말해서 이 쉼터는 며칠씩 거주도 가능하게 해서 도시민들의 오도이촌을 장려하고 농촌 생활 인구를 늘려서 지역 소멸 위기에 적극적으로 대체하겠다고 하는데요. 지금부터 농지 규제 완화에 대한 소식을 자세하게 알아볼 테니까 보시기 전에 좋아요 먼저 꾹 눌러주세요. 정부에서 토지 이용 자유 확대를 통한 국민생활 제약 해소 및 지역경제 활력 제고라는 이런 보도자료를 냈는데요. 농지 이용 규제 합리화를 추진하고자 규제 개선을 예고했습니다. 농촌 체류형 쉼터는 도시민이나 주말 체험 영농인 등이 농촌 지역에 체류할 수 있는 임시 거주 시설입니다. 이 쉼터를 도입하는 이유는 최근 도시민들이 오도이촌 등의 도농 복합생활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 맞춰서 농촌에 굳이 집을 사거나 큰 비용을 들이지 않고 농촌 생활을 경험할 수 있게 함으로써 생활 인구를 늘리고 농촌의 새로운 활력을 불러일으켜서 농촌 소멸 위기에서 벗어나기 위함이라고 하는데요. 컨테이너나 조립식 주택을 농지에 지을 수 있고 주택수에 포함되지도 않고 취득세, 재산세 등의 세금 부담도 없을 예정이라고 합니다. 거기다가 6평을 넘길 수 없는 농막보다는 더 크게 지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체류형 쉼터 도입 소식을 듣고 가장 먼저 생각난 게 서민에게 저렴하게 장기 임대해주고 정원으로 쓸 수 있게 하는 독일의 할당 정원이었는데요. 제가 지난번에 텃밭주택이 생길 수 있다는 소식을 전해드리면서 독일의 할당 정원에 대해서 알려드렸잖아요. 그런 사례들처럼 저희 쪽에서도 그렇게 규제를 풀어서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쉼터를 마련하고자 한다는 소식입니다. 농막과 달리 잠을 자고 쉴 수 있는 공간이 생긴다는 것만으로도 반가운 소식이 아닐까 합니다. 지금까지 농지 규제 완화 보도자료를 살펴봤는데요. 농촌에서 편안하게 머물 수 있는 곳이 생긴다는 것은 참 좋은 소식인데 한편으로는 주말 농장을 찾는 분들이 짧게나마 시골 라이프를 즐기기 위해서 현재 농막을 이용하고 계신데 그동안 전국적으로 많이 설치된 농막은 어떻게 되나 제도 개선이 되지 않나 이렇게 걱정인 분들도 많으실 듯 합니다. 그리고 체류형 쉼터도 잠을 잘 수 있다는 내용은 희소식이지만 많은 분들이 불합리하다고 그동안 지적해 주셨던 데크나 처마에 대한 내용도 아직은 개선 사항이 발표되지 않아서 이런 세부적인 사항들도 보충해서 농지법 개정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체류형 쉼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아직 농지법 개정이 확정된 것도 아니고 별거 아니다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확정이 된다면 당연히 땅의 활용도도 높아지겠지만 그 땅의 가치도 높아지지 않을까 하고요. 그 외에도 자투리 땅을 이용해서 스마트팜 같은 수직 농사를 지을 수 있기도 하니까 미리미리 준비해 두시면 땅 투자를 통해서 수익을 얻을 수도 있지 않을까 합니다. 저희가 늘 말씀드렸죠. 여주 땅 아직 안 비싸다는 거. 여러분 이 기회에 여주 땅도 한번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듯 합니다. 농지법 개정이 발표가 되면 제가 또 발빠르게 소식을 전해드릴 테니까요. 달그닥TV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 해주세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